박정식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하고 또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어떤 내용일까요? 바로 확인해 보시죠. 자, 오늘 박정식 대표님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입법 예고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자, 지난주를 기점으로 또 12월이 들어서면서 이 STO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. 시장에서도 반응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다가 최근엔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들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도 여기에서 수익을 볼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 전략을 좀 소개해 주셔야 될 텐데요, 대표님. 네, 오늘 좀 이슈가 하나 나왔죠.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자 이 네. 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을 입법 예고를 이번에 발표를 하였습니다. 대략 한 7가지 주요 내용을 발표를 하였는데 그 관련 주들이 좀 최근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디지털 가상화폐랑 이제 디지털 화폐랑 연계되는 이 예금 토큰이나 이 대체 불가능 토큰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적용이 배제가 된다라고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이 토큰이나 아니면 뭐 이제 일반적인 가상자산 관련 주들은 오늘은 좀 부각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CBDC 관련 주로 우리가 좀 어떤 종목들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관련돼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, 개인 투자자분들 궁금해하실 겁니다. 그러면 박정식 대표님은 말씀해주신 이 가상자산 STO 관련된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? 아, 일단은 이 관련 이슈로 인해서 오늘 좀 부각을 받는 것은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네네. 받고 있습니다. 그 대표적으로는 이제 한네트라는 종목이 있는데요. 한국 컴퓨터 지주 계열의 이 점에 현금 자동화 지급기 사업과 그리고 무인 자동화 기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금융권이 지출하지 않은 이 지하철역이나 대형 유통 그리고 편의점 휴게소 등의 이런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현금 인출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슈랑 연결돼서 좀 부각을 받는 이유가 이 디지털 화폐에 따른 기기 교체 수요 증가 가능성에 좀 상당히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작용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. 일단 오늘 한 번 정도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따라잡기보다는 일정 부분 좀 눌렸을 때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접근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좀 기술적으로 좀 눌림을 준다면 한 5,250원 정도 자리에서부터 4,900원 정도 선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했을 경우 최소한 한 5,900원 정도 자리까지 재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한네트를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보신다고 조언을 주셨어요. 지금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접근하는 전략을 소개해 주셨으니까 한네트 한 종목으로 잘 체크해 보시고요. 자, 그러면 한 종목을 더 보겠습니다.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? 자, 두 번째 종목은 K사인이라는 종목입니다. K사인? 네. 이제 이번에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세부사항 발표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 단기적인 매집력이 차트상의 거래량으로 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서서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이제 금융위에서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콜드 월렛,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지갑에 80% 이상 보관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이 K사인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K사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부터 자회사 SC테크가 이 지문인증 기반의 콜드 월렛, 터치 X 월렛을 개발을 해서 서비스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이슈로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미 이제 암호 알고리즘이나 보안키 관련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지금 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증권회사 아니면 보험사 이런 다양한 회사들의 상당히 많이 암호화 시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출을 하면서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CBDC 관련이 이제 관련으로 이제 사업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이제 보안 기업들 중에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. 현재 시가총액은 963억인데 이 회사의 순자산가치는 858억으로 다른 이제 보안 관련 주들에 비해 좀
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를 틈타서 한 번 정도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현재 1,360원대에 놓여져 있는데 이 가격대부터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 1,300원 정도 자리까지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.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력이 강력하게 일어난다면 1차적으로 한 1,7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길게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2,100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K사인 보안 관련된 종목을 하나 소개해 주셨는데 최근에 어쨌든 계속 기간 조정, 가격 조정 겪었던 K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들어서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 흐름 잘 체크하시면서 두 번째 종목까지, K사인까지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키워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입법 예고한다. 이 이야기가 나온 것,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이건희 부장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죠. 부장님께서는 이쪽 이슈 보시고 어떤 종목 좀 떠올리셨나요? 일단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들 이제 뭐가 꺼리는 있는데 사실은 시총이 다 적습니다. 그쵸, 대부분 다. 네. 뭐 한국전자금융 빼고는 뭐 대부분 1,000억대 넘는 회사들 많이 없는데 그 와중에 좀 보면 조금 여러 가지에 걸리는 회사가 있는데 푸른 기술이라는 종목 푸른 좀 보실까요? 예, 네. 푸른 기술. 철도 관련주로 대부분 아시는데 한동안 이제 예전에 이제 남북 사이가 좋았을 때 철도 관련주로 막 주목을 그쵸. 받았습니다. 근데 왜 철도 관련주냐면 이게 역무 게이트, 역무 자동화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요금 같은 거 지불할 때 쓰는 그 게이트 이런 것들도 이제 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. 그 외에도 이제 금융 자동화라든지 뭐 협동 로봇, 무인 주차 시스템, 뭐 시큐리티 솔루션 그러니까 이게 금융 자동화 관련된 매출액이 한 61% 제일 큽니다. 그래서 한국전자금융 등 쪽에다가 이제 보급형 CD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고요. 북미 시장의 ATM 같은 경우도 공급하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제 철도 관련주로만 이제 인식을 하고 계셔서 약간 좀 오해를 받은 종목인데 이제 로봇 사업부터 여러 가지 이제 다 신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거는 보급형 CD라든지 그다음에 뭐 북미 시장에 ATM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자체가 향후에 이제 이런 디지털 화폐가 보급된다라고 하면 이 회사가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푸른 기술까지 함께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. 그럼 간단하게 이건희 부장님께 푸른 기술은 가격 전략도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주봉을 한번 열어 보이면 네. 드리면 이제 중장기로 보시면 올해가 이제 제일 저점이 한 5,800원이었는데 네네. 고점은 지금 보시면 거의 이제 뭐 이렇게 피뢰침 형태를 보이고 있죠. 11,000원대 정도 가면 계속 눌립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큰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한 중간 한 3분의 1 지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목표가는 항상 튈 때 한 만 원 정도에서 끊고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이게 이제 뭐 매출이 엄청나게 크게 엄청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만 원 이상 가긴 좀 어렵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 올라올 때는 매수해 놨다가 만 원대 던지고 나오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푸른 기술까지 슈팅이 나올 때 한번 수익 실현하면서 정리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. 가상화폐 또 가상 자산과 관련된 투자 여기에서 또 수익 올릴 수 있는 종목 알려드렸으니까요.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